괜찮았어요. 예. 괜찮았는데 예. 세 바퀴가 안 맞더라고요. 아.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당신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세 바퀴. 어, 나도 해봤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이야 그게. 왜 자기 입으로 말 못하고 내 입으로 하라고 그래.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이휘재가 경주마잖아요. 근데 나는 경주마를 다룰 줄 알아요. 왜? 나는 그래도 나름 미친 개거든. 그냥 나는 뭐 경주마가 달리든 말든 내 식대로 하는데 우리 명수 씨는 또 거기서 또 이제 워낙 또 마음이 여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예, 저는 보니까 저는 욕심을 더 이상 못 내겠더라고요.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누가로 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고문이었어 고문. 아~ 예. 아~ 정말 저 녹화 중에 딴 생각 많이 했어요. 어. 예. 무슨 생각? 예?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여기다 갈까? 예, 그만하세요. 왜냐면 세 바퀴도 좋은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니까. 아, 좋은 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 아니 이게 사람마다 궁합이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제 생각이 잘 맞아요. 제 생각 진짜 잘해요. 예, 어제도 러닝맨 녹화했어요. 예. 어떻게 러닝맨 오늘 화신 마지막 방송. 아니 그리고 또 뭐 세 바퀴에 다시 김구라 씨가 들어간다는 기사가 또 약간 떴는데. 아,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좀 얘기 중인데 이제 저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관두고 나서 제가 다른 프로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예고편을 봤거든요. 아 그건 제가 예고만 한 거예요. 예 예고만 하신다고? 아, 예, 아니 네, 아니 근데 좀 서운하더라. 내가 관두었는데 그것도 예고하고 막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좀 인간적인 그런 또 마음이 있더라고. 아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예, 예. 그잖아 김구라가 그렇잖아 지금. 그럼 뭐야? 아니 뭐가 아니고 근데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야. 그래도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지. 뭘 상도이가 있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 자리 거기 왜 들어가? 네가 사고로 가둔 거 아니야? 아니, 게 아니라! 네가 못한 손짜리인 거 아니야? 뭐? 네가 못한 손짜리 방금 아니야, 방금! 자, 자, 자. 아니야, 아니, 근데. 아, 나 정말. 예, 예, 김신호 PD한테 전화해봐! 내가 근데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네. 자, 자. 예. 너도 사고 쳤잖아! 진정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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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들어왔어! 자, 우리 생방 처음부터 박명수 씨 보셨으면은 아주 좋을 뻔했어요. 아주 좋을 뻔했어요. 네. 아, 자, 지금, 뭐, 아니, 많은 분들이. 아니, 잠깐만요.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는 지금도 사실은 두 분이 예전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경제 비타민이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박명수 씨가 예. 했었죠. 근데 그때도 박명수 씨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때는 호흡이 두 분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명수 씨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끝나고 우리 뭐 맥주에다가 소주도 타서 먹고 그런데 저는 전일이야 전일. 아 그래요? 전 프로에서 했던 거예요. 전 프로에서 아, MC가 500 씩 주던. 그러면 잘 안 맞았어요. 경제 비타민 때는 어땠어요? 경제 비타민 때도 힘들었어요. 그거 알잖아. 근데 당신은 잘 알아. 아니 그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지금 이게 토크쇼거든요. 예. 굉장히 재미나는 에피소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이런 그 화제를 갖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재미난 거, 밝은 거. 아니, 시청자들은 이게 굉장히 밝은 걸 원하거든요. 아 그럼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질문인데 그러면 유재석 씨 말고 박명숙 씨가 생각할 때 아 이분이랑은 나는 진짜 잘 맞는다 있으세요? 저는 김구라 씨 진짜 좋아해요 진짜. 김구라 씨랑 저랑 제가 뭐 김구라 씨가 나온다고 해서 방송 안 한다고 한 그 아시죠? 예, 예. 에피소드 장난인데 예. 김구라 씨 정말 좋아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저런 사람이 저 되게 착하거든요. 아 그 착하죠. 내가 막해도 이 사람 저 내 의도를 알고 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게 많은데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김구라 씨랑 박명수 씨랑 함께 무슨 프로그램 한번 해봐요. 근데 제작진들이 그렇게 신뢰를 보내질 않아요. 3주 재밌어요, 3주. 3주 재밌어요. 3주 재밌어요. 3주 가야 돼. 장기적으로 갈 땐 제가 볼 때도 좀 잘 안 맞아요. 장기적으로 예. 3주 반기적으로 가면 좀 잘 맞을 수 있어요. 예, 예. 봉태규 씨. 네. 예, 지금 뭐 SNS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16111님께서 박명숙 씨, 오랜만에 SBS에 혹시 SBS 가을 개편 좀 노려보는 건가요? 가을 개편은 끝났어요. 봄 개편. 봄 개편. 예. 6개월을 보는 거죠. 그렇죠. 6개월 봐야죠. 아, 박명수가 SBS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준비를 하시겠죠? 예.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예. 굉장히 심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정명 씨. 예. 이렇게 계속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을 때 천정명 씨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궁금해. 아, 근데 눈이 너무 예쁜 눈이. 아, 최고죠. 천정명 씨. 진짜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 이제 지금 계속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라 이런 생각도 약간 하게 되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럼요. 네. 뭐 사정이 있었나 보다.
사정이 있어요. 네, 사정이 있었나 보다. 아시잖아요.